드리세요. 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목동에서 온 조성익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순실의 재산이 얼마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10조 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황당무계해서 분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을 머슴으로 뽑았는데 부정부패로 횡령을 하고 그래서 넌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는데 머슴 본인이 날짜를 정한다는 둥 또 나가지 못하겠다는 둥 이런 횡포를 자행하고 있고 기업으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을 임명을 했는데 횡령을 해서도 그걸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즉각 퇴진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에 맞서서 끝까지 퇴진하지 아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이 검찰청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는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 인용을 해서 끝장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이 횃불로 직접 민주주의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이고 우리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뿐이 아니고 다음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우리 지치지 말고 횃불들이 모여서 끝장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포스가 어디죠? 독립군 장군 포스시죠? 그죠? 탁 목소리도 그러시고 마치 그 저쪽에 그 기미 독립선언문 발표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